반갑습니다. 네, 이번 프로 강사 과정에서 1박 2일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떤 건지 한 챕터씩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챕터씩 안내를 해 드리는 거지만 평소 때 충분히 나는 강의 아이디어만 얻으면 강의를 잘할 수 있어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 되는 꿀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하냐면 강의 컨텐츠를 기획하는 일부터 합니다. 강의 컨텐츠를 기획하는 일.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골치 아프고, 어떻게 해야 또내 강의가 계속 잘될수 있을까? 또 고객사나 다른 곳에서 나를 찾아줄 수 있을까? 억대 연봉까지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일단 첫 번째인 강의 컨텐츠 기획부터 잘 해야 됩니다. 이 강의 컨텐츠는 세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강의안이죠. 이 기존 강의안을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서 강의를 하는 게, 두 번째는 고객사나 아니면 내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낼 때, 그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니즈에 맞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든 아니면 내가 이런 컨텐츠를 강의하면 좋겠다라고 하든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두개다 강의를 기획하는 방법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이 기존에 있던 강의안과 고객사의 니즈 아니면 새로운 컨텐츠와 접목을 시키는 방법. 요세 가지가 강의 컨텐츠를 기획하는 방법의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기존 내 강의안 있죠. 이 강의안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최신 정보입니다. 최신 학술이라든지 최신 TV나 뉴스에서 나온 내 강의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것들, 그리고 시대 정신이 좀 들어가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사님들이 있어요. 이 강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내가 해온 강의라서 입에 잘 맞고 굉장히 잘 돼요. 그런다고 강의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교육생들은 올드해, 옛날 강의 같아,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기획할 때는 반드시 시대 정신, 최신 정보, 학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TV나 언론에서 나는 것들이 업데이트가 돼야만이 좋은 강의 컨텐츠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사에서 강의를 불러주는 곳에서 이런 강의를 해주세요 하고 니즈를 줄때 있죠. 그리고 내가 새로운 이런 컨텐츠의 강의를 만들면 이게 고객사들한테서 잘 먹히겠다 싶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획 방법을 제대로 아시게만 돼도 여기 계시는 강사님들이 정말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이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학자가 아닙니다. 프로 강사로서. 고객사는 프로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학자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프로로서 강의를 하고 싶다면 이두 번째 컨텐츠 기획안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거냐면 고객사에서 니즈를 막 여러 개를 얘기를 해요. 1부터 10까지 얘기했다고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객사의 니즈가 1부터 10까지 나왔죠? 그러면 이것을 청크라 그래서 비슷비슷한 내용들끼리 원인과 결과나 연관성 있는 것끼리 묶어주세요. 그러면 20개든 100개든 간에 대부분 5개에서 3개 사이로 이 연관성이 있도록 축소가 되게 되면 그때 뭘 하냐면 연관성이 있는 것들의 내용을 분석해내시면 돼요. 1부터 10까지 얘기했던 니즈 있죠? 이게 청크로 묶여서 이 청크로 묶인 게 솔루션이 돼서 이게 다양한 곳의 해결책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기획할 때는 모든 니즈들을 쫙쫙 빨아들이세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청킹을 해서 그거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내고 정보 자료 수집을 해서 이제 강의안으로 쓰게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의 문제가 하나부터 열까지의 해결책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기존 강의안과 고객사에서 니즈를 받은 것을 결합하는 형태입니다. 자, 이것은 맨첫 번째, 내가 기존 강의에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복잡하고 어렵지만
두 번째, 고객사의 니즈만 받아서 한다든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가볍고 쉬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강의안이죠. 기존의 강의안을 일단은 분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객사의 니즈도 아까 전에 두 번째 방법처럼 막 여러 가지 하나부터 열까지의 어떤 문제 상황이나 니즈를 여러 가지 분석을 하세요. 그리고 기존의 강의안과 고객사에서 원하는 니즈, 아니면 내가 새롭게 만드는 컨텐츠 있죠. 이걸 전부 다 흩뿌려놓고 거기서부터 청킹을 하세요. 그리고 청킹을 해서 교육의 소스가 되는 덩어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솔루션도 나오고 이런 거는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점도 생깁니다.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묶은 거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이나 로직을 만들어서 해결을 하면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인지하고 원래 강의안이 어때요?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프로 강사 과정에서는 기존 강의를 업그레이드하는 정말 좋은 방법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사의 니즈에 맞게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것, 그리고 내가 만드는 새로운 컨텐츠, 이거에 대한 기획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존 내 강의안과 그리고 고객사의 니즈를 반영한 이런 방법으로 컨텐츠를 기획하는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기획은 교육의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나침반이 1도만 틀어져도 1000km, 2000km 가서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교육 기획이 교육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